이제는 어느새 벚꽃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 석촌호수에서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호수 벚꽃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마침내 3년 만에 돌아온 벚꽃축제. 오늘은 하하호호와 함께 석촌호수 걸으면서 축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이 3월 21일인데요. 이게 없어요. 아직 없어요. 저쪽 보면 살짝 분홍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 아닙니다. 있어요.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음 주면 진짜 올라올 것 같고요. 올해 개화 시기는 4월 3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축제가 시작하는 4월 5일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이 송파가 또 벚꽃의 진심이에요. 우리 송파구 SNS 채널에서도 벚꽃 현황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축제는 봄의 장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아름다운 봄, 벚꽃 이야기라는 주제로 5일간 펼쳐지는데요. 오랜만에 마스크 벗고 벚꽃 보려니까 정말 너무 설레어요. 벚꽃 축제하면 또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도 공연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개막식과 벚꽃 프린지를 통해서 신나는 공연도 만날 수 있고 플리마켓도 진행이 됩니다. 네. 또 동호 수변 무대 쪽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산책로에 야간 조명 그리고 포토존도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인생사진 많이 찍고 가세요. 네, 사실 벚꽃 시즌에 여기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송파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1순위로 데크와 펜스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네. 예년보다 경호 인원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아, 역시 송파구 안전 정말 중요하죠. 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잖아요. 네.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벚꽃 보시고 주변에 맛집, 예쁜 카페들 많으니까 송파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길 추천할게요. 네, 저희는 활짝 핀 매화꽃 아래에 있습니다. 매화하고 벚꽃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매화꽃도 벚꽃도 꽃들은 정말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송파에 숨은 벚꽃 명소들이 많거든요.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봄을 마음껏 느껴지길 바랄게요. 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 안녕!